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록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요. 제가 차를 구매를 했어요. 뭐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상 퀄리티, 좀 더 재밌는 영상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도 뭐 없지 않아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차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또 공개를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 재밌는 차를 좀 샀어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여행을 가게 됐어요. 베트남의 북극으로 가게 됐는데, 그거를 다녀온 다음에는 또 바로 순천으로 가서 결혼식이 있어서 또 다녀오고 하면 또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구독자 뭐 아직 1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비루한 채널이지만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탈퇴가 아니지,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 채널이 지금까지는 계속 신발에 대한 얘기만 올라왔잖아요. 근데 사실 신사용은 신발을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사용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, 신사, 남자들이 사용하는 물품들, 물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만든 채널 이름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, 물론 신발도 그대로 당연히 소개를 계속 시켜 드릴 거고, 신발 이외에 뭐 패션, 차, IT 제품 뭐 이런 것들,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. 서론이 좀 많이 길었어요.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이 구독자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,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엔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조던 6 트래비스 스캇 콜라보 모델이고요. 네, 지난 10월 9일에 이 녀석의 오프라인 래플이 있었죠. 그날 제 생일이었습니다. 만사 다 제쳐두고 1시간 넘게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응모했는데 당연히 광탈했고요. 온라인도 다 떨어졌습니다.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와이프가 떡하니 당첨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됐네요. 하지만 아쉽게도 GS 사이즈라는 거. 네, 그래서 저는 실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발을 한 번이라도 담궈보고 싶은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. GS 사이즈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뭐 소재나 그런 것들이 다 일반 맨 사이즈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쉐입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성인 사이즈는 보지 못해가지고 아쉽지만 비교는 못해드리겠네요.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컬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정말 예뻐요. 이 정도의 색조합을 찾아낸 트래비스 스캇한테 감사 인사를 올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. 실제로 보면은 감탄사가 나올 정도예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믹들이 들어가 있죠. 일단 이 발목 부분의 포켓 안쪽으로는 트래비스 스캇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가피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이 부분 안쪽으로는 리플렉티브가 들어가서 밤에 반짝하고 비칩니다. 그리고 야광입니다. 이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.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오른쪽 발 힐컵에는 캑터스색 로고가 빡하고 박혀 있습니다. 이 스토퍼에도 역시나 캑터스색 로고가 들어가 있죠. 반대쪽에는 조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인솔 부분도 오른쪽 왼쪽에 각각 스우시가 반대 방향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곳곳에 디테일한 변화들을 좀 많이 준 모델이고요.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끈은 이 노란색과 검은색 스타일대로 맞춰서 바꿔 끼시면 되겠습니다만, 원래 조던 6가 줄 바꿔 끼는 게 더럽게 짜증나죠.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해서 본드 냄새 안 나는 건 아니네요. 이게 GS는 이제 199,000원이죠 맨 사이즈는 309,000원이었습니다 거의 어른 신발 가격 하나가 요 GS 모델 가격이었는데, 그 가격치고는 역시나 퀄리티가
굉장히 똥망스럽습니다. 미드솔이랑 이 올리브 스웨이드가 만나는 지점에 페인트가 그냥 다 삐져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 야광 아웃솔에도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우면 지워질 것 같긴 한데 뭔가 흰색 이물질이 좀 묻어있고요. 이런 경계 부분들이 깔끔하지가 않아요. 한 가지 위안은 이제 자수 로고 잘 박혀있고 이런 스토퍼의 로고 프린팅 잘 돼있는 거. 제가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봤는데 점프맨 로고에 이제 손모가지가 댕강 잘려있는 그 정도로 요즘 나이키 퀄이 아주 나이키스럽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인기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조던 1, 그 역수시 스캇 하이보다 이 6가 신발 자체는 훨씬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인기도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죠. 이게 요즘에 제가 리셋가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맨 사이즈는 이제 황사 기준으로 해서 170 뭐 혹은 그 이상 굉장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GS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80에서 90까지도 가는 걸 봤고요. 이미 조던 1 스캇으로 굉장히 대장급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 6 역시 두고두고 묵혀두면 오르면 올랐지 더 이상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제 얘기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정말 이쁜 녀석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리셀을 해서 구매를 해도 100% 만족할 만한 그런 녀석이 아닐까 싶어요. 이쁩니다. 네, 저랑 와이프는 이번에 이스카 6 당첨된 걸로 올해 운은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으니까 남은 들어오는 여러분들 모두 꼭 당첨되셔서 원하는 신발 얻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